안녕하십니까. 체리빈스에서 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인사까지 총괄하고 있는 임승재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이윤찬 대표가 와서 대신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싱가포르 그 론칭 때문에 제가 와서 이렇게 체리빈스의 그동안의 역사와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만약 하신다면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없는 관계로요. 가능하면은 빠른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콘텐츠에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대로 2008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체리빈스라는 곳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 그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 세컨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바로 세 번째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발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is a franchise business? 해가지고 Model of a franchise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단점도 역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프랜차이즈를 원하시는 분에게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KPI라고 해서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어떻게 보셔야 되며 그리고 Wage Level Structure는 어떻게 보셔야 되며 그리고 Cost of Goods 같은 거는 어떻게 따지셔야지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A고요. History of Cherry Beans 해서 2008년 처음으로 이 체리 비즈니스가 생긴 거는 원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었어요. 이윤찬 대표가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 이태리 등지를 다니면서 커피를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 커피 배워온 곳으로서 조금 유니크한 카페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시도를 한 게 바로 지금 현재 달링 하버 바로 뒤에 있는 피에몬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첫 번째 한 80스퀘어미터 남짓한 이런 그 스트릿숍에다가 커피 전문 매장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커피에 중점을 두고 커피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는 제가 첫날 방문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윤찬 대표입니다. 젊었을 때인데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이날 제가 처음 방문해가지고 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먹었는데 약 한 50불 정도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날 자기가 판 매출이 80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마 한 3개월 정도를 고생을 죽도록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제가 갔는데 몸이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아이템을 잘못 정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아이템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피어몬트라는 그 지역 자체가 오피스가라든지 마케팅 오피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커피 소비도 많지만은 출근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랩앤고로 갈 수 있는 간단한 음식까지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당 매출이 100불, 200불이 되고 3, 400, 500불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음식을 좀 더 추가하면서 거진 한 일당 매출이 약 한 1,500불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가 약 한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대요. 1년 동안 거진 뭐 초주금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3명의 직원을 데리고 열심히 이 회사를 꾸며갔는데 카페를 꾸려갔는데 바로 저기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저희 체리빈스의 효자 기계입니다. 매 15분마다 10kg의 커피를 볶아내는 기계인데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내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인을 하나 지금 만나게 됩니다. 기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에.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저희 그 숍을 세 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 당신 커피를 받으면서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간판을 달고 숍을 하나 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서 오셔서 그분이 지금 현재 세 개의 저희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애쉬필드 그 쇼핑센터의 쇼핑몰에 첫 번째 숍을 열게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이고 첫 번째 컨셉이다 보니까는 아주 뭐 심플하고 바젯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을 가능하면 적게 갈 수 있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애쉬필드의 첫 번째 숍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리뉴가 돼가지고 이 모습이 바뀌었어요. 서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 스테이지로요. 그리고 두 번째 버크네드 포인트라는 곳도 역시 열리게 됩니다.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젯을 생각을 해서 만든 초기 투자 비용을 극대화시킨 그런 디자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캠시, 그 다음에 라우실, 그 다음에 칸세일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열리게 됩니다. 이 다섯 개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렸어요. 이 대표가. 그래서 2년이 걸리면서 보다 보니까는 커피를 볶아서 납품하는데 이제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카페를 정리하고 팬들힐이라고 하는 파라마타 옆에 있는 음식 창고 한 80스퀘어 남짓한 음식 냉장고 창고에 들어가서 커피를 볶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 그 냉장고 창고가요. 여름에는 진짜 좋아요. 문을 달아놓고 그 에어컨을 돌리잖아요. 냉장고예요. 완전 냉동실 같은 그런 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볶아내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커피를 볶아내며 제대로 된 그 숍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전문 인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체리빈스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2012년에 제가 처음으로 조인을 하면서 저와 그 다음에 저 전문 셰프와 그 다음에 그 커피 로스터가 같이 조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명이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간 거진 30% 이상의 그 성장과 그 다음에 그 1년에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스토어를 늘리면서 한 3-4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보셨던 곳이 바로 캔버라. 처음에 저희가 그 디자인을 해서 열게 된 게 캔버라죠. 그리고 캔버라의 워든, 아까는 벨커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티, 피트 스트리트에 있는 시티 몰이 그 시티에 있는 그 체리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가까운 곳이 있죠. 바로 밑에 이스트우드, 바로 여기가 이스트우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기존에 처음에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보셨던 그 좀 허접한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는 약간 트렌드라는 걸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커스터머한테 제공하자 해가지고 좀 더 트렌디한 디자인으로서 이때 디자인을 저희가 세컨 스테이지라고 해서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공장 분위기, 웨어하우스 분위기에 행잉 그 에디슨 라이트 떨어뜨리면서 이런 그런 스타일을 그때부터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늘어가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총 40개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이제 그 완전히 시스템적으로서 셋업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의 커피가 이 호주에서 얼마나 그 접근해서 이 호주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한 게 2012년에 바로 아로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드니 록스 아로마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저희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에 이 그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자신을 갖게 되는 게 호주의 내노라 하는 커피 그 로스터들은 다 나오는 그런 그 페스티벌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과연 저희가 몇 잔의 커피를 팔 수 있을까, 얼마나 망신당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걱정하면서 나갔는데 이 아로마 페스티벌을 나가면서 저희는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된 게 과연 그 까만 머리의 동양인이 커피를 볶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잘할까 하는 그런 호주 사람들이 와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저희 커피를 마셨는데요. 딱 마시고 뒤돌아가면서 다시 뒤를 돌아서서 저희를 보면서 와서 커피를 봉지채로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결코 엄한 길로 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커피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러면서 계속 커피에 대한 발전을 해나가면서 장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그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커피를 일주일에 약 한 2톤 정도를 볶아서 저희 프랜차이즈에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로마 페스티벌에 나가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발전된 무언가가 이제 그 정형화되어져 있는 어떤 카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커스터머들한테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글로리아 진스라든지 아니면은 미셸 파티스리 아니면은 다른 머핀 브레이크를 보면서 10여 년, 20여 년을 한 가지 디자인으로 한 가지 비즈니스 모듈로만 끌고 나가다가 그 꼴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음식도 계속 바꿔나가고요. 그러면서 디자인 역시도 세 번째 레볼루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디자인을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에코 프렌들리라고 얘기하고 그 노던 유러피언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좀 더 내추럴한 컬러의 팀바를 많이 사용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서 커스터머를 맞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현재 멜번에 저희가 론칭을 하게 된 이스트랜드라는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쪽 퀸슬랜드의 첨사이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60스퀘어의 첨사이드라는 곳이고요. 좀 더 재미있게끔 그 디자인을 많이 바꿔서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는 역시 멜번의 그 The Glen이라고 하는 시드니의 체스드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노스랜드라는 멜번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캘리빌이라고 하는 바로 시드니 뒤쪽에 있는 캘리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015년에 들어서 새로운 디자인 레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약 한 60여 개의 스토어를 현재 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되어져 있는 첫 번째 디자인들은 아마 지금 다 변형을 시켰어요. 아까 그 애쉬필드도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third stage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벌컨헤드라는 곳도 리뉴얼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체리빈스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찾고 그 다음에 좀 더 뭔가 다른 음식을 찾는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브랜드 카페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론칭을 2017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개의 시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시도를 바로 버튼헤드 포인트에서 바로 밀리그램이라는 카페 밀리그램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저희가 론칭을 하게 됩니다. 카페 밀리그램이라는 이 브랜드는요. 오르게닉 그 다음에 건강식을 주로 찾는 사람들 샐러드 베이스로 그 다음에 흑미나 현미 베이스로서 이 호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건강식을 저희가 주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저희 브랜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벌크넷 포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스나이프스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캔버라의 타가라눔이라는 곳하고 워든에 또 하나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원래 오늘 론칭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싱가포르이 역시 밀리그램으로서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원래 론칭을 하게 된 싱가포르 오프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진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밀리그램 역시 그 같은 커피를 쓰는 게 아니라요. 역시 밀리그램도 순수하게 모든 것을 올게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자체도 올게닉 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페 체리빈스에 사용하고 있는 체리빈스의 커피와 밀리그램의 그 커피 브랜딩은 다르게 간다라는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세컨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그 저희 체리빈스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고요. 약간 10년 동안에 무척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윤찬 대표가 뭐 처음에 생각 아니게 카페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18명의 직원이 현재 헤로피스에서 있고요. 그리고 전 그 숍을 다 따지게 되면 한 600여 명까지의 그 직원들이 저희 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저도 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다 하면은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왜 해? 쓸데없이 돈 주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그 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하지. 그냥 나는 혼자 할래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예, 세 분 계시고 네 분 계시고 계속 늘어나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한국에서 보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모듈하고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하는 그 모델하고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이익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페이먼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고 기본적인 그 물자를 공급하면서 그 물자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프랜차이즈들한테 비싼 가격으로서 공급을 하는 게 한국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의 모듈이에요. 근데 호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호주 정부에서 ACCC라고 하는 호주 정부의 그 기관에서 못하게 그걸 막아요. 그리고 제3자에 의해서 납품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호주의 모듈은 기본적으로 물자는 물자대로 납품이 되지만은 기본적인 매출에 의해서 로열티 형식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곳은 그만큼 장사 안 되니까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똑같은 가격에 물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은 프랜차이즈로서 본사로서 과연 프랜차이즈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게 프랜차이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별로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받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프랜차이즈조가 쉽게 채워주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가능하면 프랜차이즈들이 힘들 때,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셋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오딧 시스템이라는 걸 특별하게 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피지컬리 저희 그 프랜차이즈 그 필드 매니저가 직접 숍들을 방문해서 직접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스탠다드라든지 음식의 퀄러티라든지 커피의 수준을 정확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만약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건 거기서 해주고요. 만약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면은 헤드오피스로 불러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온고잉으로 올리어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옆에서 서포트 해준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 안정감을 저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만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SWC 할 때 마켓을 같이 쉐어 한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수 있는데 프랜차이저가 서포트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장점에 갈 수 있지만은요, 역시 단점으로는 그 이미 정해진 코스트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그 노란 선을 해놨는데 shared reputation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척 좋은 reputation을 가지고 있어요. 캔버라에 지금 현재 10개의 스토어가 있는데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저희 숍에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캔버라에서는 저희 10개의 스토어가 모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eputation share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체리빈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로고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다 하면은 뭐 맥도날드, 쉘, 뭐 포스트오피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본사 스토리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만약 원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카페를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다른 비즈니스를 하셔도 되는데 흔히 그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잖아요. 로케이션을 정하실 때 어떤 분들은 참 고집스럽게 그 착각 누르는 그 카운터기 있죠. 그 숍 앞에 가가지고 사람 몇 명 지나가나 옆에서 카운트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무식한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트래픽이란 그 지나다니는 트래픽이라는 거는 멈추는 트래픽이 있고 지나가는 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트래픽이 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가 이런 것들도 역시 많이 그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기 메릴랜드라는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해서 그 레버니스트 쪽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 있게 베이컨을 다 굽잖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뚝 떨어집니다. 모르셨죠? 근데 카페를 하신답시고 그 정확하게 딱 그 베이컨을 굽는 순간에 손님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렌트라든지 뭐 코스트 오브 굿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드리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어떤 부분은 맡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렌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컨설팅은 아끼지 마시고 받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받으신 만큼 리턴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년 동안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그 무서웠던 거와 가장 보람됐던 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거는 저희가 사기꾼 소리 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 라는 이런 얘기 듣는 게 가장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한 숍 한 숍을 고르면서 심혈을 다해서 골랐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심을 해서 숍 선정을 해서 골라서 저희 프랜차이즈들한테 그 선점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됐던 거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것 할까 저것 할까 고민하시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서 그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집도 사시고 자동차도 좋은 거 몰고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또 하나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무언가를 하실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빌드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의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 이윤찬 대표가 1년 반 동안 고생한 그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해는 뜹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질문 한번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이따가 저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저도 그럼 이따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스타벅스가 네. 망한 게 호주인데 뭐 커피 뭐랄까 취향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네. 호주의 커피 취향은 전 세계에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취향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까탈스러워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는 커피 맛보다는 오히려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써요. 눈을 감고 그 생각을 하셨을 때 뉴요커,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긴 코트에 바바리에 그 브리프케이스 들고 오른손에 스타벅스 톨. 이게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마케팅입니다. 그만큼 마케팅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는 커피의 맛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커피, 미국의 커피가 솔직히 호주에서는 먹힐 수가 없어요. 그 아메리카노가 거진 숭늉에 가깝습니다.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주의 롱블랙하고는 맛 차이가 틀리고요. 두 번째, 호주의 커피 취향은 1940, 50년대 그 그리스, 이태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카푸치노 문화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까탈스럽게 호주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문화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그 커피의 그 취향만큼은 어디서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일을 하시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뭐가 제일 그리웠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호주의 커피가 제일 그리웠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마케팅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실패한 바로 나라가 호주가 되겠습니다. 2008년 그 당시에 스타벅스가 58개인가 거진 뭐 70여 개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다 문을 닫았던 게 그러면서 그 스타벅스의 그 CEO가 이야기한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호주 사람들의 입맛은 내가 아직까지는 만족시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고요.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현재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그 블랙인가요?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론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방콕 이런 데 지금 론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커피숍으로 해서 그 비싸게 받고 싱글 오리지널 그 자리에서 내려서 주는 그런 커피로서 지금 서서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뭐 스타벅스는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체리빈도 역시 그 트렌드에 그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해서 미래의 체리빈스를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첫 번째 론칭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방콕, 쿠알라룸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